바쁘게 항해하는 사람들 잠시 배를 대어요. 이야기를 삼키고 노래를 마시고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일주일. 버둥의 퉁둥이는 섬. 사진은 언제나 젊음과 늙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다. 사람들 또한 사진 안에 담긴 젊음과 늙음을 탐내고 궁금해했다. 사진도 사람도 가장 빛나는 한때를 놓치고 싶지 않고 생애 마지막 포즈에 미련을 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진은 우리의 생애 주기마다 깃들고 우리는 그 사진을 닮아간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매주 월요일 밤을 수놓는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고 계십니다. 마포 FM 뮤직콩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 FM 홈페이지 또는 마포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서 100.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팟빵 어플에 접속하셔서 홈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나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마포 FM 온에어 코너를 찾아 재생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포 FM 또는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하시면 어플로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제 방송은 팟빵과 팟캐스트 그리고 버둥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를 책임지고 있는 뮤지션 버둥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라디오는 매주 나가고 있었지만 5월 마지막 두 주차 방송이 제가 예전에 녹화해놨던 걸 편집한 거여가지고 저는 지금 3주 정도 만에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방송을 해서 몇 번 안 한다고 감이 없어지지는 않을걸? 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또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몸이. 내가 매주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대단했네 하고 지금 대본을 쓰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여름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몸에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인이랑 커피 이런 걸 이렇게 즐겨 드시는 외국분의 글을 읽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저기 아내랑 커피를 마시는데 아내가 커피 냄새가 안 나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감염 증세가 냄새를 못 맡는 거로부터 이제 천천히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평소에 맡던 거에 비해 좀 안 난다 싶으면 한번 의심해보라는 얘기를 어디서 읽었었는데 아무튼 커피 냄새를 못 맡으면서 아내도 감염이 된 것 같고 아내가 감염이 됐으면 내가 감염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다 끝내고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후각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새삼 이게 다 치료가 돼도 예전 같은 몸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말에 좀 두려움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크게 증상 없이 지나간다곤 하지만 몸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새삼 두려운 그런 이게 꽤 무서운 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진짜로 내일이 되지 않는 한 잊고 살게 되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버둥 공연이 없었죠. 새삼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시국에 공연을 만드는 게 더 죄송한 일인가 싶기도 하는 좀 복합적인 마음에
5월달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잠깐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제 기획에 공연을 하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섭외가 없어서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공연이 정말 많다가도 저 6월에 지금 공연이 많거든요. 3개 정도 이제 섭외 온 걸 진행할 건데 이렇게 공연이 많다가도 때로는 한 달이 4주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안 하는데 막 4주인데 공연이 5개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전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날씨를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햇볕이 세면 모자도 쓰고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공연이 많으면 많은가 보다 적으면 적은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우산이나 모자 같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섭외도 없고 4월 말에 정우님이랑 함께 했던 공연이 제가 이제 메인 기획이었으니까 은근 부담이 좀 컸었나 봐요. 뭔가 새로운 걸 바로 준비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래 재점검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쉬어봤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좀 심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좀 공연을 멈추고 있어요 라는 핑계도 대볼만 했어요. 저는 5월 한 달 잘 보냈습니다.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떠올렸는데 부둥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전달드리고 혼자 생각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원래 부둥켜 프로젝트를 5월에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새 시즌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작업실을 이사를 또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원래 쓰던 작업실 지금 이사 나온 그 작업실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5월 초부터 이상하게 작업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작업실 문을 열었는데 거의 맨홀 뚜껑 연거 같은 냄새가 났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인분이랑 이거저거 공사도 해보고 좀 조율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공사가 될 것 같아서 결국엔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또 이사를 하려니까 지치기도 하고 사실 제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했는데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한번 다시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억울한 마음이 앞섰을 때 일이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문제는 사실 발견하는 즉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해결 방법을 찾는 게 그리고 또 뻔히 눈에 보이고 다 알고 있어도 뭔가 무섭고 그래서 피하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떻게 부랴부랴 작업실을 잘 골라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예전에 쓰던 작업실은 방이 두 개짜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이 하나인데 그냥 원룸인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작업실 중에 제일 커요. 천장도 높고 방도 넓어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기분입니다. 어쨌거나 변화를 한번 주니까 제 마음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사를 하니까 이게 참 제가 짐을 얼마나 많이 그냥 넣어두고 잊어먹고 있었는지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옮기는데 고생하면서 역시 짐이라는 건 다 업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또 했습니다. 어찌됐건 작업실이 정리되었으니까 코로나만 조금 정리가 되면 부둥켜 프로젝트를 시즌2 또 새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또 새 달이 밝았네요. 6월달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뭐 했다고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전 세계 인구가 1년의 반을 보내게 되었어요. 2020년에 들어오면서 제가 25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변수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이 해가 새겨진 나이들을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궁금한 그런 날들입니다. 5월 한 달 공연을 쉬면서 제 안에서 훨씬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끌어안았던 날들이었습니다. 6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6월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처럼 순식간에 저는 뭐 원래 마스크를 쓰던 사람이어서 사실 저한테 큰 변화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옷 벗은 것 마냥 밖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게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도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하면 천천히 이게 진짜 이거 해서 변할까? 왜 바위에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거 한다고 뭔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는 그런 변화까지 한번 쭉 가지고 6월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 중에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주제가 변화라서 이걸로 이야기를 하면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아까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자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은 제가 잘하고 못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직업이에요. 아까 공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열심히 산다고 비가 많이 오고 뭐 게으른다고 뭐 햇볕이 쨍쨍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날씨에 대한 비유가 참 적절하네요. 해보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장마철에 막 침수되고 이런 피해들이 생기는 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피해를 보면 내 잘못이라고 사람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나,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뭐가 모자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이 감정은 정말 친구처럼 전에 정우랑 했던 공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로움 마냥 그냥 옆에 손잡고 같이 가는 불안한 감정일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신 놓고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작은 변화에 좀 집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노력할 때 천천히 드러나는 결과가 천천히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자극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탄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습관에 좀 집중을 하는 5월달이었습니다. 이런 꾸준히 노력할 때 드러나는 변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런 큰 풍파에 잘 버틸 수 있는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룬5의 Memories 들려드렸어요. 이게 제가 6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커버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가사가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겠지 우리의 기억들이 떠올리게 할 거고 이런 기억에 대한 노래였는데 나이 드신 분이 노래하시니까 또 확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뜻한 원곡으로 들려드렸고 노래 위로 읽었던 글은 격월간 사진잡지 보스토크의 이번 호 소개글이에요. 저는 이 잡지가 창간했을 때 국제도서전에서 한번 보고 서울국제도서전 맞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고 창간으로 샀어요. 페미니즘에 대한 주제를 다룬 사진과 글들이 있어서 샀고 이후로 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사진하는 친구가 구독하는 걸 보고 요즘 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 특집이 After Youth인데 젊음을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 젊음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사진 작품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지만 사진이라는 예술이 저는 특히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예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음악보다 더 작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아주 많이 그리고 단편적으로 담기는 메시지 혹은 이미지는 보통 젊음이죠. 미디어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해요. 사랑에 우리가 뭐랄까 미디어 때문에 주입되어져 있는 사랑의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젊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생기 있고 젊음 속에 있는 사람마저도 그 젊음의 이미지를 동경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선도하고 있는 예술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심지어 1분 1초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결국 그 1분 1초가 모여서 우린 나이를 먹잖아요. 사진, 젊음 이런 예술, 그러니까 사진이 다루는 젊음이 너무나 찬란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서도 참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변화니까요. 네, 이어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가 조금 심오해서 제가 정해놓고도 심오해서 혼자 좀 버벅이게 되네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큼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듣고 오실게요. 네,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돌 노래를 틀거나 듣는 걸 보면 가끔 좀 놀라시는데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낮 아이돌 분들 음악도 자주 듣고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B1A4라는 보이그룹의 진영이라는 멤버분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예뻐서 종종 듣고 있어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난 세 발짝 멀어질게였나? 세 발짝 멀어질게? 우리의 사랑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지 않게. 뭐 이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마이걸 버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B1A4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콘서트에서 한번 부르신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자 아이돌한테 더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에서 변하고 싶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꼈어요. 5월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5월은 저한테 좀 늘 애매하게 느끼고 있던 두려움이 확 몰려왔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꼼수를 잔뜩 썼던 달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치열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모두 아시죠?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크기에 정말 상응하는 커다란 외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걸요. 변하고는 싶은데 힘들고 싶지는 않은 그런 아주 도둑놈 심보를 가진 채 5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딱 힘든 만큼 변하고 들어간 만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진리를 부정하고 뭔가 아니야 요만큼 노력해도 이만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여기저기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딱 인정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변화를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안정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는 정말 불안정한 사람인가 봐요. 무슨 고민을 해도 안정, 초연 이런 쪽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이처럼 그리고 시간처럼 꾸준히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그 꾸준한 움직임에 결국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식 어떤 습관 혹은 변화를 스스로에게 만들고 싶어서 뭔가 하나씩 시도를 하는 5월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필사였어요.
최근에 이제 변화에 대한 생각 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던 생각이 취미에 대한 생각이었대요. 내 취미는 뭘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동기가 취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즐겁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더 욕심도 나고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취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가장 먼저 설명이 위에 나오는데 즐기기 위해 내가 지금 음악은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즐겁지만 그 즐겁기 위해서 전문적이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취미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떤 잘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찾은 게 사진이었어요. 필사 얘기를 하다 사진으로 왔는데 아무튼 사진은 뭔가 잘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기보다는 그 카메라를 들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뭐 정말로 사소하게 약간 서로 분위기가 어색해서 뭔가 시선을 돌려야 될 때 쓰기도 하고 그냥 이 장면 찍으면 예쁘겠다 라고 생각해서 쓸 때도 있는데 버둥섬 그 커버 사진 다시 듣기 커버 사진이 다 제가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이라서 제가 연출하지 않았는데 되게 좋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선물 받은 기분이고 새삼 내가 좀 잘 찍었나 하는 되도 않는 우쭐함도 들고요. 아무튼 딱 즐거운 정도만 즐기고 있는 건 지금은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이랑 아까 이제 이어서 말하려고 했던 필사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인데 필사는 즐거운 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하려는 생각 없이 하기에 좋은 취미더라고요. 필사는 쉽게 말하면 베껴쓰기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글을 문장을 너무 길게 줄줄이 쓰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문장을 간결히 쓰는 작가의 글을 필사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세희 작가님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이제 다 필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적응을 못하면 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정말 내가 이런 구구절절까지 손 아픈데 다 적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좀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취미가 아니고 정말 수련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번에도 어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어떤 패턴으로 불안한 걸까? 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한 거더라고요. 다음에 빨리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가지고 예전에 밴드 텔레플라이의 이노님한테 빌렸던 중용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한참 필사를 했어요. 중용은 말 그대로 그 중간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어가지고 마침 제가 내용을 읽기도 좋았었는데 거의 한 3일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필사하고 밥 먹고 다시 또 글 쓰고 그 똑같이 따라 쓰는 거 별 재밌지도 않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하고 나니까 조금 조급해하는 마음이 사라졌었어요. 필사는 조급하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약간 지렁이 기어가듯이 하는 그런 거라서 하다 보면 약간 빡이 확 차오르다가 이거 원래 이런 일이다. 원래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내가 조급해한다고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게 그냥 그 자체로 수련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글 필사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글이라는 그런 이 문자 자체가 쓰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손이 좀 아픈데 그래서 만약에 이 한글 필사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정신이 너무 혼란해서
웬만한 책으로는 좀 쉽지 않다 싶으실 때는 영어 필사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갑자기 추천하는 방송이 됐는데 저는 이제 집에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쓰던 그 줄 쳐져 있는 영어 노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주로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필사를 합니다. 그런 그 영상 사이트에 보면 자막 달려있는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어 자막. 그럼 이제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저 그 정지 버튼 눌러놓고 보고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영어 쓰는 어떤 연습도 되고 강의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엄청 여러 번 말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도 괜찮았고 영어는 글씨 특성 자체가 좀 날렸어도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한글만큼 이렇게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각이 많은 글이 아니라서 네, 저는 영어 필사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버둥의 취미생활 추천이었고요. 이렇게 필사로 한 3-4일 보내면서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누워만 있고 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데 나는 왜 뭘 그렇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그 변화에 상응하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듦, 추함을 버틸 자신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뱅뱅 돌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 약간 종교처럼 말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뭐 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필사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른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이후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못의 재와 연기의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못의 재와 연기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밴드 못이고요. 못의 이연님의 보컬이 주는 느낌이 저는 늘 어떤 고정된 기억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트 오프 이제 이연님이랑 언니네 일발관 이능용님이 같이 하시는 듀오 프로젝트 나이트 오프의 잠이란 노래를 좋아하는데 몇 번 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래에서도 다른 감정을 이야기하고 음악도 전혀 다르지만 아무튼 어떤 그 고정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가사도 길게 이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고 간결하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에서의 가사는 제가 보기엔 조금 간결한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골라듣는 묘미가 늘 즐겁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사로 정신을 좀 가다듬고 그 다음 단계는 운동이에요. 제가 차마 운동이라고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포기도 했다가 잘 안 됐다가 다시 시도하면서 또 다시 또 뭐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떼어 또 하면 되지. 아무튼 운동을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한 14살, 15살 정도부터 제 몸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더 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몸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좀 말랐네 싶을 정도로 살이 좀 없는데도 제 생각엔 당시 이제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좀 말랐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뚱뚱하고 제가 키가 컸어가지고 그래서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생긴 것도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뭐 평균적으로 치면 뭔가 어떤 체력을 덜 쓰거나 그런 악력이 딸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팔굽혀펴기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할 줄 알게 됐는데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는 몸뚱아리라는 걸 알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닌데 또 새삼 다시 내 몸이 멍청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노력은 너무너무 추해요. 내가 어떤 걸 원하든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사람의 그 노력하는 모습이 좀 추하게 보이는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도 하나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단 자세를 잘 잡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뭐 무릎을 꿇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내려가는 건 잘 되는데 올라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10번,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10번 이렇게 하루 10번씩 3세트를 합니다. 3세트 연달아서 안 돼요. 그거는 무릎 대고 뭐 어떻게 자시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처음에 한 번은 딱 할 수 있어요. 그 내려왔다 올라오는 그 정석 어떤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횟수는 최선을 다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오려고 기를 쓰다가 결국 안 돼요. 그러면 철퍼덕 쓰러졌다가 다시 거기서 어떻게 기를 쓰고 올라오려고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10번의 반복을 하는데 이것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넘게 해서 첫 번째 그 횟수도 겨우 만들었던 거예요. 그 팔굽혀펴기 하는 게 참 추해요. 제가 생각해도 막 개구리 같고 그 팔에 힘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툭 떨어지면 그 막 철퍼덕 소리도 너무 웃기고 이것도 하나 못한다는 내가 참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도 그런 TV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예술이나 미디어로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매끄럽게 짜잔 이게 아니라 진짜 뭐 한계 든다던가 아니면 정말 찔끔은 내가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애매한 결과들이 나와서 참 변화라는 게 어쩔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한 그런 날들인데요. 원래 다들 이런가 싶어가지고 나만 뒤처지는 건가? 잘 못하는 건가 싶어서 이거저거 알아보던 중에 이효리님이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3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요가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3년 내내. 사실 3년 내내 아침을 챙겨 먹으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좋아하고 쉬운 먹는 것도 어려운데 3년 내내 새벽 4시에 요가를 하러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러면 내가 사실 지금도 좀 지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효리님 임박에서 이효리님의 모습을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효리님 임박 방송에서 보는 어떤 통달한 모습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편안해하는 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동경하는 이 모습은 무려 이효리님이 원래도 몸매로서 그런 몸매 겉모습으로서는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무려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에 요가를 하면서 만든 몸이라는 거죠. 사실 새벽에 뭔가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은 전날 잠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리스펙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딱 보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떤 저런 편안함을 얻는다는 것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는 거는 이효리 같은 사람도 3년 내내 새벽에 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내가 1년 동안 팔굽혀펴기 어떻게 열심히 잘해갖고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면 이거는 엄청 본전치기인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1년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술이나 미디어가 그래서 참 미울 때가 많아요. 노래도 결국 정말 정말 잘하는 경지에 닿으면 말하는 것처럼 하시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처럼 하면 듣고 보는 사람은 이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술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내가 힘들게 하는 걸 들키지 않는 게 가장 마지막 경지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 일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든 1년은 해야겠다라고 아까 이효리님 그 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애초에 내가 1년은 꾸준히 할 수 있을 법한 좀 만만한 일로 고르는 게 수순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지금의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우리는 다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즐겁게 보면서 내가 나 나름 의사랑도 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의사를 준비해도 40대 정도에는 아마 의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과정을 다 마칠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그 변화로 다가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뭐 한 달, 두 달, 1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노력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날 또 만들 거니까요. 지금의 나에서 변하고 싶다는 건 지금까지의 내가 매일매일 했던 일들이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얘기겠죠.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 중에 어떤 게 문제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럼 그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심리로 하고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뭐가 줄줄이 많군요. 일이 너무 많다 싶다가도 문득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하던 거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저는 변하고 싶어요. 이번에 고민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어떤 지표는 저는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짓을 해서 나한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 애매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어떤 불안감이 오면 계속 힘들어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진실을 알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에 제 성격에 제가 25년간 저로 살면서 느낀 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괜히 뱅뱅 돌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하려고 이제 플랜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라디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새로 했던 변화 중에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 어떤 습관은 라디오예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의 제 이야기도 대본 쓰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이번 주 주말에 1주년 기념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방송이 1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일에 1년이 56주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 방송이 1년이라고 쳤을 때 51화였거든요. 그러면 한 5화 정도의 펑크
워크라기보다 뭐 휴식 정도가 있고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이게 새삼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물론 남이 정해준 커트라인 맞춰서 일 진행하지만 아무튼 작년에 저한테는 아주 큰 도전이었고 변화였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변화를 원하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내가 싫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함께 변화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마지막 곡은 시화님의 여전히 모르겠어요 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정말 공감가는 제목이고 오늘 하는 이야기랑 또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가사 중에 오늘의 나를 거짓이라면 어느 곳에 온전한 내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곱씹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미래의 내가 되었을 때 내 모습이 거짓이라는 걸 그때 알고 나면 과거에 거짓을 선택했던 나를 미워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과거의 나를 원망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전까지 했던 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는 안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게 가장 심신안정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될 텐데 그때 지나온 시간들이 만들어준 내 모습이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참 많이 추한데요. 그 추함을 버티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멋있지 않아도 그 멋있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글쎄요. 전 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가장 앞에 있고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대단한 사람을 보면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또 다시 이런 변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작품하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님의 여전히 모르겠어요 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6월 6일 토요일에 저기 합정역 쪽에 있는 문학홈이라는 공간에서 버둥 1주년 조촐한 기념 공연을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저기 SNS 프로필 링크에 예매 링크가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